고맙습니다. 자, 인사드리겠습니다. 하늘에 태아있고 땅에는 안성복선학당으로 해시학교가 있고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 계신 바로 성교받은 총장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, 먼저 이렇게 안성복선학당에 또 2년째 대신으로 순조롭게 또 기획을 하고 또 같이 팀빌딩하면서 우리 연결 현장인가 또 임원인 여러분들이 팀빌딩을 잘해가지고 오늘 또 멋있는 곳에서 아까 사진 찍을 때마다 작품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딘가고 궁금해서 많더라고요. 안성은 역시 축복의 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요. 또 문화와 예술, 또 사람 사는 동네가 바로 이곳이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았습니다. 어쨌거나 오늘 이 시간에 그 연기한장의 노래교실 알죠? 굉장히 짧지만 또 우리에게 또 마음을 깨우는 노래교실이 있었고 또 학교에 저와 같이 늘 동행을 늘 하는 분이죠. 오늘 명단서로 또 자리 잡은 우리 문호태 대협력본부장 아까 상당히 기침 쪽에 상당히 컨디션 안 좋은데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웃음을 통해서 첫 계장을 열어주는 여러분 두 분 박수 한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마 저도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또 영상 찍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저희 봉사학당 문화는 기관장이라서 가만히 이렇게 목이 힘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. 함께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또 주고 또 주는 그야말로 다른 세계에서 없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문화창조는 신화창조다. 우리 뭐 삼성기업이나 모든 현대기업들이 되게 기술혁신을 되게 외치지만 문화 쪽에는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제가 만 10년 전부터 문화창조를 늘 외쳤습니다. 그랬더니 벌써 저희가 464회 정도를 서울 본부에서 했고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에 가장 많이 한 행사를 가장 많이 한 교육기관으로 전평에 나 있고 아주 정통으로 하고 있습니다. 가장 그 중심에는 또 사람들이죠. 그래서 사람이 정말 중심이고 사람이 답인데 우리 안성에도 마땅히 또 그렇게 이어갈 우리 또 연결 학자에게서 그걸 바탕 넘겨해 주는데 오늘 정말 문화가 살아서 움직이네요. 정말 대단한 리더를 만나면서 또 우리에게 행운이고 감사할 일인데 여러분 우리 연기라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를 부탁드립니다. 안기라 안기라 연기라 아주 헷갈리게 되네요. 네, 좋습니다. 아마 잘 될 거예요. 왜냐하면 제 식구들이 늘 뭐 응원하고 있고 또 늘 강구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30년 이상의 그런 네모 사연 이 구력이 있는 노래 때문에 잘 될 겁니다. 또 오늘 봤더니 또 대단한 또 대표님이 계시네요. 한지 쪽이죠. 한지만 우리 대표님. 아까 제가 사진을 제일 많이 찍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홍보! 네. 사진 왜 제가 가장 많이 찍었을까요? 제일 잘생겨서! 가장 잘 멋있긴 하지만 가장 많이 웃더라고요. 그리고 가장 경청을 하는 게 저분은 어디서 오셨는지 이렇게 웃는 것이 멋있을까? 그런데 또 선물들이 되게 너무너무 감사해요. 여러분 뜨거운 감사만 부탁드립니다. 너무 감사드려요. 그럼 우리 정말 오늘 안성복선학당의 힘이라고 할까요?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최혜영 국회의원이시죠?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계셨고 또 몸이 불편해서 먼저 가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려요. 또 뒤에 계신 우리 가장 멋있는 사람이 진영복 국장님이신 맞는가요? 직책이? 예? 네? 예, 네, 고맙습니다. 여러분, 뜨거운 감사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희가 이제 문화창조는 신화창조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한 달 한 번씩 하는 건데, 오셔가지고 그동안의 못도한 웃음들 여기서 풀어놓으세요.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데 오셔가지고 좀 마음을 좀 성형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정말 나도 모르게 내면과 외면, 그리고 영적인 생각도 있습니다. 저도 원래 성격이 꼼꼼하고 완벽하고 어디 가서 무대에 서서 막 묻지 못한 사람인데 봉사학당을 제가 오픈하면서 엄청나게 더 훈련을 해가지고 나사나 빠진 것처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잘 따라오고 또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적 회복이 많이 됐습니다. 특히 암호 항암제들이 그 봉사학당에 많이 계셨는데 그 환우들이 많이 치유가 됐고 또 여기 와서 또 많은 리더들도 많이 탄생됐고 또 이렇게 강사님들이 막 교수가 되기까지 엄청나게 변화한 흑신 속에서 많은 리더들이 탄생했습니다. 그러니 안성봉사도 생겼으니까 이거 오셔가지고
무대 혹시 나중에 무대에 서고 싶다면 우리 이번에 이야기하시면 그 누구나 이 자리는 오셔서 하는 자리입니다. 저희는 스타가 능력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소소한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정말 사람 잘 되는 잘 되는 쪽으로 가게끔 저희가 무대를 만들어드리니까 얼마나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하는 축제장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오실 때 돈을 걷었습니까? 아니면 그냥 들어있습니까? 무료입니다. 무료입니다. 이 무료는 뭐냐고 이모님들이 그동안에 그 서울 본부에서 배웠던 것을 가지고 모든 재능님 할 뿐만 아니라 행사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무료로 왔다는 것은 우리 애들의 힘입니다. 그래서 이 문화를 잘 전파하시고 많이 오시면 그만큼 또 후원자도 오지 않겠습니까?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잘 진행될 거라고 확신하고요. 우리 함께 똘똘 뭉쳐서 우리 안성의 자랑하는 봉사학당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예술이 살아있는 또 감성이 살아있는 그리고 사회 마음의 축제장을 열어가는 이런 곳이 될 수도 여러분 정말 힘이 필요합니다. 우리 함께 힘을 합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?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?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?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우리 정말 안성봉사학당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정말 살만한 도시 그리고 정말 이 곳만 오더라도 정말 늘 춤추는 도시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정말 멋진 그런 시간들을 또 다음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정말 장시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축제 시간을 즐겨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